2006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17년 정도 됐네요. 원래는 도자기 되게 싫어했었는데 어떻게 또 전공이 되고 또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좋아지고 또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운명적인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우주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시그니처가 됐죠. 내가 좋아하는 우주와 별을 한번 도자기에 담아볼까? 그러면은 이 도자기는 영원히 몇천 년이 지나도 내가 영원히 변치 않게 간직할 수가 있겠구나. 저는 영감받는 곳이 거의 지인들과의 대화 속이에요. 친구가 예전에 제가 우주별로 도장을 만드는데 직접 파서 거기 위에 친구가 옥새를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이면 너무 좋겠다. 제가 또 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금고보기가 딱이다. 장수의 의미도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니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했어요. 마음이 살랑살랑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파스텔 톤으로 작업이 되고 고민이 많거나 이제 그럴 때는 좀 더 어두운 톤이 들어갈 때도 있고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를 색감에 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시하고 싶은 곳은 파리랑 뉴욕이에요. 내가 관절이 없다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게 항상 저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냥 일단 시도하자. 개인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뉴욕에서 전시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전시장이 제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기운이 없으신 분들, 요즘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신 것만으로 이미 에너지 받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껍데기 뿐이고요. 사실 말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다 있어요. 이 안에.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